지난 주말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서는 이재명 의원이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면서 사실상 대세를 굳혀가고 있습니다. 그런데 경선 현장에서 이 의원이 경쟁자에게 보인 태도로 또 구설을 낳았습니다. 이른바 노룩 악수였는데 어떤 상황이었는지 정민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. 어제 제주에서 열린 합동연설회. 연설을 마친 박용진 후보가 단상에서 내려와 이재명 후보에게도 손을 건네자 이 후보는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손만 내밀어 악수합니다. 여당은 일명 노루각수라며 어대명이라는 구호에 심취해 거만해진 것이냐고 비판했고 박 후보도 불편하신 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. 글쎄요, 안 쳐다보시더라고요. 심기가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. 박 의원은 이 의원을 겨냥해 셀프 공천과 사당화를 막겠다는 혁신안을 발표했고 이상민, 김철민, 윤영찬, 송갑석 등 비명계 의원들과 연대를 선언했습니다. 이들은 기소된 당직 정지를 명시한 당원을 개정하려는 지도부를 향해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비난했습니다. 차태기 정당 후신만 또 못하게 우리 당의 당원 당규가 개정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강훈식 후보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과 양산 평산마을을 잇따라 방문해 노무현 정신을 구현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킬 유일한 후보라고 강조했습니다. 하지만 이 의원 측은 악수 논란은 정신없는 현장에서 발생한 해프닝이라며 젊은 두 후보와 함께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TV조선 정민진입니다.